자, 이번 시간에는 고정소수점 정수표현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수치는 뭐 2진 수도 있고 금방 8진 수도 있고 10진 수도 있잖아. 어쨌든 컴퓨터에는 숫자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라고 하는 것은 34 마이너스 257 600 1024, 3.4, 마이너스 2.567, 6.6666, 54.098, 이런 숫자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컴퓨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맞죠? 컴퓨터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일단 구분을 해 보느냐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보통 컴퓨터에서는 획일화 시키냐면, 점을 찍혀 있는 거를 우리가 실수란 말을 쓰죠? 얘도 실수인 거 아닌가요? 얘도 실수입니다.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들을 다 실수라고 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때 허수라는 것도 배웠죠? 허수라는 건 뭐 3 플러스 4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수라고 하잖아요. 이것까지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 이런 수들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도 원래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점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한 곳에 존재하는 거고 얘는 수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자리도 찍히고 두 번째 자리도 찍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정수라고 얘기하는데 정수는 소수점이 끝에 있는 거죠. 1024.00000 안 쓸 뿐이지. 600.00000 안 쓸 뿐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고정 소수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소수점이 이때 갔다 저리 갔다 한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소수점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다? 실수를 말하는 거야. 실수.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고정소수점 뭐다? 고정소수점은 정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개념도 있어요.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나온 수가 뭐죠? 자연수라는 겁니다. 자연수. 자연수는 1, 2, 3, 4.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수. 옛날에 원시시대 때 고기 한 마리, 고기 두 마리 세듯이. 그러다가 공부를 했겠죠. 3에다가 얼마를 도하면 7이 되니? 4요, 4. 3에다가 얼마를 도하면 10이 되니? 5요. 5가 아니라 7이요. 그럼 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3이 되니?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이런 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0이라는 개념이 출현이 되죠. 그래서 아, 0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0. 또 지나가다가 4 더하기 얼마를 더하면 5가 되니? 2. 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이 되니?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두 개가 차이 나니까 이에다가 하나를 붙이자. 그래서 우리가 음수라는 게 나타난 거야. 음의 자연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이 되니? 그러니까 2.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되니? 없어, 이거는. 없어. 우리가 배운 거 저밖에 없는데. 아, 여기다가 이렇게 쓰자. 찾아보니까 있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자. 3분의 1. 다시 쓰면 0.333333 쭉. 이거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나요? 반복 코드가 하나네. 0.3이잖아.
이렇게 변하잖아. 순환 코드라 그러죠. 반복되는 수. 한 번쯤 기억이 날 거야. 이런 게 나타남으로써 분수꼴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얘를 정수라고 하자. 그 다음에 분수꼴이라고 하자. 분수꼴. 저런 수를. 그럼 얘도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자연수란 말도 쓰지만 양의 정수, 양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거는 음의 정수, 음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라 하면 이런 형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소호점이 없는 수. 근데 이 수들은 다 소호점이 끝에 고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분수꼴은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분수꼴 중에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분수로 표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되거나 순환 코드가 코드 이런 거죠. 뭐 0.415, 415, 415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반복 코드가 되니까 999에다가 415가 되잖아. 그죠? 반복되는 부분이 15다 그러면 1호다 그러면 1호만 건고 400에서 빼서 계산하는 거지. 분수꼴로 표현하는 것들은 다 뭐다? 유리수라고 얘기하자. 왜? 왜? 반복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면서 순환 마디도 없고 계속 진행하는 수들이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하자? 무리수라고 하자. 무리수. 파이 같은 거 혹은 이런 거. 똑같은 수를 곱해서 4가 나오는 게 있나? 아, 있어요. 2. 똑같은 수를 곱해서 2가 나오는 게 있나? 없어. 있어. 찾아보니까 1.414 쭉 똑같은 수 1.414 쭉 이렇게 무한히 끝까지 쓸 수가 없으니까 약속을 하자. 요거를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 제곱근 똑같은 수를 세 번 곱해서 2가 나올 수가 있나? 있어. 어떻게? 3루트 이거에. 다 했으면 이건 2의 3분의 1승. 2의 3분의 1승. 2의 3분의 1승. 그죠? 그러니까 2의 3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1승 하니까 2의 1승에서 2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분수꼴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유리수와 무리수로 다시 구분할 수 있고 이 전체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할 수 있고 아까 같은 걸 무리수라고 다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실수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허수체계다 이렇게 묶어내는 겁니다. 뭐 수학적인 개념이고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잠깐 설명을 했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정소점이 뭐고 부정소점이 뭔데 실수체계가 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수 형태는 정수 표현이 돼요. 구조가. 그러나 정수로 실수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왜? 포함 관계니까. 이게 더 큰 거니까. 봐요. 실수는 정수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수를 가지고 큰 범위를 표현할 수는 없죠. 컴퓨터 기억장치에다가 기억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실수 형태의 구조와 정수 형태의 구조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정수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실수로 확장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정수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34 이진수로 바꿀 수 있죠. 256, 250 이진수로 바꿀 수 있죠. 600 이진수로 바꿀 수 있고 1024 이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이진수로 우리가 배웠잖아,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 부호라는 게 있네, 부호. 부호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지. 플러스를 0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1로 한다면 비트는 하나만 필요하죠. 그래서 비트 하나 주고 정수 이쪽으로 표현하고 부호는 여기다 붙여, 부호. 한 비트면 된다. 이런 형태의 기억 장소를 만들었으면 되잖아. 집어넣을 때는 이진수로 집어넣고 컴퓨터는 다 이진수로 들어가는 거야.
양수이면 0, 음수이면 1로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나중에 배우자고요. 부호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정교화시켜서 집어넣을 거냐. 동일하게 맞춰야 되잖아. 소수점이 득락, 들락, 달락, 탄데 어떻게 이걸 수정할 건지. 그래서 얘는 세 군데로 나눕니다. 지수라는 걸 써요. 지수. 지수 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얘, 정수는 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실수는 정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실수는 정수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꾸로 정수를, 구조를 가지고 실수를 표현할 수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그냥 뭐냐 만들면 34.000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3.4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소수점이 어디 들어가 있어? 소수점을 처리해주는 부분이 없잖아.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파트에 있고, 고정소수점을 보면 수의 표현이 있고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나오네. 보수 만들기. 자, 얘는 왜 만들어진 거냐면, 음수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보수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2의 보수를 씁니다. 컴퓨터에서 2의 보수를 써요. 그만큼 효과적이고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비트가 이렇게 있다. 세 개 있다고, 세 개. 3비트 가지고, 3비트 가지고 수를 한번 표현해보자. 3비트면 2의 3승이니까 8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8가지니까 000, 001, 010, 011, 100, 101, 110, 그 다음에 11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8가지 딱 되네, 8가지. 그러면 얘를 0으로, 얘는 1로, 얘는 2로, 얘는 3으로, 얘는 4로, 얘는 5로, 얘는 6으로, 얘는 7로 이렇게 표현하자. 7로. 됐죠? 약속을 이렇게 쓰자. 앞으로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와 있으면 0, 1, 1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 뭐로 판단하면 돼? 5로 표현하면 돼. 여기에 1, 0, 1이 들어오면 뭘로 표현하면 돼? 5로 표현하면 되고, 이건 뭐 3으로 표현하면 되지. 3.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예요. 이거. 응? 이대로 집어넣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대로. 1, 2, 4, 8, 16, 32. 응? 이 용량이 크면 좋겠지만, 3비트를 갖고 있다면, 즉 3비트를 갖고 있는 회로라면 0부터 7까지 밖에 표현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0부터 7까지 수직선상에서 보니까 정수표는 0, 1, 2, 3, 4, 5, 6, 7 이렇게가 있는데 요것만 지금 표현하겠다는 거 아니야, 요것만. 야, 요것만 표현한다는 건 좀 억울해. 이쪽은 안 하냐? 음수는 안 써? 너 회사에서 음수 안 써? 은행에서 음수 안 써? 마이너스 없어?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느니 부호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부호를 표현한다? 그렇잖아.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야? 양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음수도 있어요. 영은 셌잖아. 영은 처리했잖아. 아, 고민이 된다. 고민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앞부에 있는 비트를 부호로 가자. 부호로. 이 뒤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물을 부호로 가자. 그럼 어떻게 하자? 얘는 플러스 0,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다가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 훨씬 좋은 거죠.
아니 숫자를 좀 더 양수 쪽으로 크게 하느니 음수를 포언을 하면서 숫자를 좀 줄여 쓰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수밖에 없죠. 음수 표현이 낫잖아. 욕을 못 쓰더라도. 아 이렇게 쓰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부호절대치라고 합니다. 부호절대치. 부호절대치. 그러면 네 비트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0, 0, 0, 0, 0, 0, 0, 1 쭉쭉쭉쭉쭉 해서 1, 1, 1, 1이니까 네 비트는 2의 4승이니까 16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0, 플러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7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7은 얼마야? 여기 보네요. 자, 컴퓨터의 4비트야. 4비트에서 1, 0, 0, 1이 들어갔어. 이거 뭐니? 아, 첫 번째는 음수네. 뭐 1, 2, 어, 하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컴퓨터 초기 모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를 보니까 아니 영입에 이런 게 있어. 뭐 극한 배우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수라는 개념이 3 다음에 마이너스 0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잖아.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3 다음에 마이너스 0이야. 이상해. 0. 0 이상해. 좀 연속성을 갖고 싶어. 자, 여기 이진수로 보면 001 다음에 100, 3, 4, 5의 개념인데 이 다음 수가 전혀 엉뚱한 수로 가버리죠. 마이너스 0. 아, 요걸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컴퓨터에는 덧셈기가 있어요. 덧셈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산기라고 하죠. 가산기, 가산회로 배웠죠. 반가산기, 전가산기 배웠잖아. 모르면 전산기 회로, 전산기 구조. 그 다음에 뺄셈기가 있겠네. 뺄셈기. 이건 감산기라 그래. 감산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뺄셈기를 쓰지 않아도 가산기만으로도 뺄셈이 가능한 방법이 등장이 됩니다. 그걸 바로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수는 어떤 거냐면 10의 보수를 따졌을 때 3이면 7이 보수고 5면 5가 보수고 2면 8이 보수예요. 보수가 만약에 9다 그러면 2면 7이 보수고 5면 4가 보수고 2면 7이 보수고 3이면 6이 보수예요. 이게 보수 개념입니다. 보수는 0이면 1이 보수고 1이면 0이 보수예요. 자,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에다가 빼기를 2, 3, 4, 1, 5, 9, 4, 8 이런 빼라. 이거 빼라. 골치 아플 것 같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맨 끝자리는 10의 보수, 앞자리는 다 뭘로 바꿔? 9의 보수로 처리하면 돼. 요거 2가 필요해요. 2. 여기는 5.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8.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7. 이거의 답이. 그러니까 요거 9잖아. 9대기 만들어. 이렇게 되면. 여기는 10의 보수 만들면 돼. 얼마나 편해. 이런 수의 원칙들이 존재하니까, 야, 뺄셈을 가지고 굳이 없어도, 이 가산기만으로도 뺄셈이 가능한 개념이 나왔네. 그러면 컴퓨터도 적용을 하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순환의 개념이 없으니까. 순환의 개념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지금 이거잖아. 이 수체계가. 양수와 음수를 표현한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3. 다음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꼴이 되어버렸거든.
우리는 수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순환을 해보자. 순환만 해보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자, 뺄셈기라는 것은 따로 회로 구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덧셈기만 가지고도 뺄셈을 할 수 있다면 하대증 기계를 설비를 더 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의미가 없잖아. 아니, 하나 갖고 되는 걸 두 개 배세. 두 개 갖고 해서. 그래서 뺄셈기를 없애고 보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개념의 개념을 가지고 보수를 이용해서 바로 음수 표현하기 시작했고, 음수 표현에서 이런 개념을 좀 처리해보자. 뭐?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는 것도 갑갑한데 이건 나중에 해결을 하고, 이걸 해결한 게 2의 보수예요. 그건 나중에 해결하고 이런 수체계를 좀 만들어보자.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서 비록 우리는 이렇게 해서 수체계는 되어 있지 않죠. 순환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모습을 갖춰보자 해서 어떤 개념으로 만들게 되냐면, 이거를 0, 플러스 0,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3으로, 여기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0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러면 개념적으로 되잖아. 자, 플러스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다면 3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3 다음에 무슨 수야? 없잖아. 이 체계에서는. 3비트 체계에서는 플러스 3이 없어요. 아니, 플러스 4가 없습니다. 여기다 하나를 더하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을 시키면 좋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 3은 얼마냐면 0, 1, 1이야. 이건 뭐야? 플러스 3이잖아. 1, 2. 플러스. 하나를 더하면 에러가 나죠. 왜? 3비트에 표현할 수 있는 거는 300개 안 된다니까. 하나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43. 1 더하면 1, 0, 0가 되거든요. 이게 뭐야, 실제로는?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이잖아. 자, 그래서 부호 절대치는 뭐다? 부호와 절대치는 첫 번째 비트만 가지고, 이건 무조건 0이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이진수로 풀어내면 돼.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고 회전이 되면서 바로 보수 개념을 가지고 뺄셈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덧셈기를 뺄셈할 수 있으니까 바로 보수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자. 이거는 다 뭘로 판단한다? 1의 보수로 판단하자. 1의 보수.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1, 0, 0는 부와 절대치는 얼마야? 부와 절대치는 마이너스 0이야. 그렇지? 그럼 1의 보수는 얼마냐? 첨 번째가 음수네. 뒤집어. 하나, 둘, 3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호와 절대치는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1, 0, 1이면 얼마야? 이거 부호네.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값이네. 0, 0, 0, 1, 2, 3. 플러스네. 3이네. 플러스.
이게 부호와 절대치 아니야. 말 그대로 부호하고 그냥 부호만 결정해주고 그냥 읽어내면 돼. 응? 이거 얼마게 부호와 절대치는? 음수네. 나머지 수네. 1, 2, 4, 8. 1, 2, 4, 8. 얼마야? 13이네. 이게 부호와 절대치야. 1의 보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자, 1, 자, 0, 1, 1이야. 이거 부호와 절대치가 1의 보수로 읽어봐. 어, 플러스네. 플러스 3. 1, 0, 1이야. 1의 보수를 읽어봐. 어, 음수네. 음수. 뒤집어. 그럼 얼마야? 0, 1, 0이네. 보수 취한다 말이야. 어, 이거는 마이너스 2네. 이렇게 판단하자, 이거죠. 얼마? 1, 0, 1은, 1, 0, 1은 마이너스 2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보수는 보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 보수의 개념을 이용했고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회전이 벨 돌게 만들어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이거는 다 똑같아. 양수표는 다 똑같아. 부호와 절대치나 1의 보수나 2의 보수는 다 똑같아. 문제는 음수가 달라요. 음수 값이. 아시겠죠? 그럼 이거야. 1, 0, 0, 0, 1, 0, 0, 0야. 이거 얼마니? 부호와 절대치는 음수네. 그리고 1, 2, 4. 1, 2, 4, 8이네. 이건 부호와 절대치는 마이너스 8이야. 1, 0, 0, 0, 1, 0, 0. 1의 보수를 읽어봐.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를 읽어봐. 음수네. 음수네. 뒤집어. 0, 1, 1, 1, 0, 1, 1. 얼마야? 1, 2, 4, 8, 16, 32, 64. 응? 어떻게 될까? 다 더하면? 64에서 32 더하면은 96에다가 16 더하면 112에다가 7을 더하면 119네. 마이너스 119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용을 하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3비트일 때 이렇잖아. 만약에 4비트일 때 어떻게 될까요? 4비트일 때.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1, 1, 1, 0, 1, 0, 0, 0, 1, 0, 1. 0, 1, 1, 0, 0, 1, 1, 1, 1, 0, 0, 0, 1, 0, 0, 1, 1, 0, 1, 0, 1, 0, 1, 1, 1, 1, 0, 0, 1, 1, 0, 1, 1, 1, 1, 0, 1, 1, 1, 1. 몇 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이건 다 똑같아, 그냥. 앞에가 0이 더 있으니까. 부호와 절대치가 되든, 1의 보수가 되든, 2의 보수가 되든. 이건 얼마야? 부호 절대치는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여기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1의 보수는 똑같아. 여기는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여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플러스가 0이니까 바꿀 필요는 없잖아. 이건 이해됐죠? 부호 절대치는? 앞에 음수네? 이거 1, 2, 4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런데 1, 1, 0이야. 이 1의 보수로 얼마니? 음수네. 이거 첫 번째 비트 음수네. 뒤집어. 0, 0, 0, 1. 마이너스 1이죠. 아, 1의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음수 표현은 어떻게 한다? 음수라고 판단이 되면, 음수로 판단하면 그 BTN가 확 뒤집어 버리면 돼. 자, 수의 범위를 보면, 얘는 어디까지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표현한 거 맞죠? 그죠? 부호 비트를 하나 뺐으니까. 그러니까 3비트 열 때 표현할 수 있는 건 2의 3, 2 빼기 1이죠. 3 빼기 1에다가 2의 3 빼기 1. 맞죠? 2의 3. 아이고, 하나 빼야 되네.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죠? 그죠? 3 빼기 1. 정확히 쓰면 이렇게 써야죠. 3 빼기 1은 2승이잖아요, 2승. 2의 4승. 2의 4승에서 빼기 1 하면 3이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면 n비트는 2의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 빼기 1. 부터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 빼기 이거라니. 얘는 이거든 이거든 다 만족이 돼. 부호와 절대치나 1의 보수의 범위는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해볼까요? 저기다 적응하면 4비트잖아. 얘는 4비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4 마이너스 1 빼기 1부터 플러스 2의 4 마이너스 1에서 빼기 1. 얼마야 이거? 2의 3승이니까 8이죠. 빼기라니까 마이너스 7부터 8에서 하나 빼니까 7까지. 자, 공통점은 뭐예요? 0이 똑같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건 똑같고, 다른 점이 있다면 1의 보수, 즉 보수를 이용한다는 얘기고, 수가 다음 수가 그 다음 수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0부터 쭉 가서 7이 되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돼?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 빼면 어떻게 돼? 7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을 이용한 것이 바로 1의 보수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2의 보수는 어떻게 가겠느냐? 2의 보수는 0을 제거하겠습니다. 0을 왜 쓸데없이 하나씩 더 갖고 있어? 0은 필요 없어. 그래서 2의 보수는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하고 0을 빼면 이게 뭐가 될까? 하나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여기는 똑같아.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로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0도 없어지면서 숫자도 하나 더 챙겼잖아. 8이라는 걸 더 챙겼죠. 응?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2의 보수는? 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뺄 필요 없어. 그냥 이거야. 2의 n 마이너스 1에. 양수는 그대로야. 양수는 그대로인데 음수가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러니까 뺄 필요가 없죠. 이게 얼마야? 3비트면 3에서 빼니까 4죠. 마이너스 4까지. 4비트면 8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더 챙겨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돼? 이제는.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 되네. 그지? 하나 더 해주면 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양수는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음수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1100이야. 이거 얼마니? 부호와 절대치는 얼마야? 음수네. 1, 2, 4. 마이너스 4네. 그죠? 1의 보수는 어떻게 돼? 음수네. 뒤집어. 0, 0, 1, 1. 3이네. 2의 보수는 어떻게 되니? 음수네. 뒤집어. 하나 더 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부호와 절대치는 부호만 갖고 나머지 읽어버리면 돼, 그냥. 이래 보선 어떻게 된다고? 어, 음수다. 그러면 음수라는 걸 생각하고 뒤집어서 읽어내면 돼. 이해 보스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어, 음수다. 그러면 뒤집어서 뒤집어 놓고 하나를 더해. 그러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점검을 해보죠. 그러니까 부와 절대치와 이해보수, 일해보수의 발전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쓰는 건 뭐다? 우리 컴퓨터는 모든 컴퓨터는 다 음수 표현 자체는 이해보수 체계를 쓰고 있다. 자, 보죠. 3비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잖아. 이거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어? 이런 회로를 가지고 3비트 표현하면 0, 1, 2, 3, 4, 5, 6, 7까지 표현밖에 더 안 되잖아. 아, 음수 표현하고 싶어, 음수. 이거를 어떻게 하자? 15까지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음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3비트일 때 맨 앞에는 뭐야? 나머지 비트값. 부호는 다 0은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 부호를 쳐주지. 수의 범위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부호 비트는 다 0. 쭉. 그냥. 에? 이거 뭐야? 11. 부호 절대치는 음수 마이너스 5. 뭐 이건 볼 것도 없어. 그냥 어, 양순에 3. 이게 부호 절대치입니다. 자, 10진수를 빠르게 변하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1, 2, 4, 8, 16, 32. 가중치. 무게 추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이건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자, 1의 보수는 어떻게 하겠다? 부호 비트는 다 음수야. 나머지 이건 부호는 다 음수 양수죠. 그런데 0을 마이너스 3으로. 이거를 이걸로. 0이 두 개가 존재해. 그리고 연속이 돼. 수직선상의 표현이 가능하되 3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 0, 0, 0, 1, 1은 얼마야? 3비트면. 이건 양수니까 뭘 쓰고 그냥 읽어만 하면 돼. 1, 2, 3으로. 근데 이거는 3비트니까 어, 부호비트네. 음수네. 뒤집어 0, 1, 0, 2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비트로 변환해봐. 1의 보수로. 2를 표현해. 3비트일 때. 2죠? 1, 2, 4. 뒤집어. 이게 마이너스 2야. 맞죠? 마이너스 65를 표현해봐. 1의 보수로. 65 표현해. 1, 2, 4, 8, 16, 32, 64, 128. 그죠? 그럼 이건 뭐야? 1, 1, 0, 0, 0, 0, 0, 1이죠. 이거라고. 음수네, 첫 번째 비트가. 뒤집어. 그럼 0, 1, 1, 1, 1, 1, 0.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렇게, 요렇게, 그냥. 자, 그건 나중에 더 배우고. 일단 이 개념, 3비트까지만 생각을 해보고, 3비트까지. 4비트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비트가 다 이거야. 자, 이거 해보죠, 이거. 1, 0, 1, 1이야. 양수는 똑같아. 음수야. 부호 절대치는 얼마야? 음수 3이야. 근데 1의 보수는 어떻게 된다고? 음수야. 뒤집어 0, 1, 0, 0. 얼마? 1, 2, 4. 마이너스 4라고요. 됐죠? 마이너스 4를 표현해봐. 정수 4를 표현해. 4죠, 이거. 뒤집어. 이거야. 아까 65다, 그러면. 65 표현해. 8비트로 표현하면.
뒤집어. 이게 마이너스 65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65라는 걸 부호 절대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고? 부호 절대치는 8비트로 보면 음수 쓰고 나머지 65 표현하면 돼. 그런데 1의 보수로 칠해보면 1의 보수로 취해주면 65를 찾고 그걸 보수로 취해주면 된다고 바로. 자, 1의 보수로 1000은 10진수로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물어봤죠. 1의 보수로 1000이야. 어? 이거 부호 비트네? 음수네. 뒤집어라. 즉 7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1의 보수 1111001이네. 이거 얼마니? 음수네. 뒤집어. 0000000 이거 1110 얼마였죠? 1, 2, 4, 8, 14죠. 2, 4, 8이니까. 됐습니까? 에이. 만약 이것을 부호 절대치로 읽어봐. 부호 절대치? 이거 부호 절대치 얼마야? 마이너스 0. 이거 얼마야? 부호 마이너스 읽어내면 되지, 그냥. 1, 2, 4, 8, 16. 1, 2, 4, 8, 16, 32, 64. 64, 32, 16 더해서 1을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부호와 절대치야. 됐습니까? 마이너스 14를 만들어봐. 8비트로. 14 표현해. 0, 0, 0, 0, 14는 1, 1, 1, 0잖아. 이게 14야. 음수를 표현하니까 뒤집어, 그냥. 이게 마이너스 14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2의 보수는 뭐야, 이제는? 0 하나를 제거했고, 회전을 함유를 시켰고, 그 다음 숫자, 음수가 하나 딱 더 추가가 된 거, 더 표현이 가능해요. 0 없애버렸죠? 회전이 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수가 되는 거고. 자, 1, 1, 1. 이거 뭐야? 부호와 절대치는 얼마? 음수 3. 1의 보수는 얼마야? 1의 보수는 음수네? 뒤집어. 마이너스 0. 2의 보수는 어떻게 된다? 음수. 뒤집어. 하나 더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3까지 표현하면 0이 하나가 존재한다. 2의 보수의 특징입니다. 0이 하나만 존재한다. 그리고 수도 하나 더 늘어났다. 자, 쭉쭉쭉 표현했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해볼까, 요거? 1, 1, 0. 뭐야, 이거? 부호와 절대치는 음수 1, 2. 1, 2, 4니까. 음수 마이너스 6. 1의 보수는 음수네. 뒤집어. 0, 0, 0. 뒤집으면 0인 거잖아. 2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하나 더해. 마이너스 7을 표현해봐야겠어. 마이너스 7. 7 표현해. 뒤집어. 하나 더 해. 어때요? 그러니까 2의 보수로, 10진수를 2의 보수로, 2진수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2진수를 10진수로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해보죠. 2의 보수로야, 이거. 2의 보수로야. 얼마야? 1, 0, 0. 이거 부호 절대치는 얼마야? 마이너스 0. 1의 보수는 얼마야? 음수니까 뒤집어. 얼마야? 마이너스 7. 2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2의 보수는 뒤집고 하나 더하니까 마이너스 8. 됐습니까? 1111001이야. 이거 뭐야? 음수네. 2의 보수니까 뒤집고 하나 더하면 되지. 0 음수에다가 뒤집어
뒤집으라 건 이의 모습을 취하라는 거죠. 하나 더해. 1, 2, 4, 8이죠. 15죠. 자, 비교를 다시 해보죠. 자, 이렇게 네 비트가 있었을 때 우리는 0부터 15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음수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1의 보수는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의 보수는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7. 왜?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1. 요거. 1, 0, 0, 0, 음수, 음수네. 뒤집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러나 2의 보수는 어떻게 돼? 하나를 더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게 부하 절대치. 이것이 1의 보수, 이것이 2의 보수 방법. 구분하셔야 돼요. 빠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부하 절대치는 뭐야? 창의 비트가 부호. 0은 다 똑같아. 수가 어떤 수가 되든. 부하 절대치가 되든 1의 보수가 되든 2의 보수가 되든 양수는 관계가 없어. 똑같이 읽혀. 똑같이 저장하면 돼. 근데 부호와 절대치나 1의 보수에 의해서 음수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음수일 때 읽어내는 값이나 집어넣는 값이 달라요. 특징으로 보면 부호와 절대치는 0과 0이 있고 마이너스 0과 2개가 다 있고 순환되지 않고 1의 보수는 순환이 되지만 0이 2개가 있고 2의 보수는 순환도 되고 0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숫자도 하나 더 추가 보너스로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 절대치는 이게 75란 말이야. 응? 똑같아, 75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요거 똑같잖아. 음수일 때는 이걸 뒤집어버렸죠. 1의 보수는. 2의 보수 하나 더해버렸잖아.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존재하고 두 가지 0이 존재하지만 하나만 존재하는 게 2의 보수고 수의 범위도 얘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빼야 되지만 여기가 빼지 않고 하나 더 증가됐지요. 이런 특징들. 이거 특히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만 존재하는 특징. 자, 보수 만들기는 어떻게 된다? 1의 보수는 어떻게 된다? 음수다 그러면 뒤집어버려. 그냥 뒤집어버리면 돼. 2의 보수는 어떻게 돼? 뒤집어버리고 하나를 더하면 돼. 똑같잖아 이게. 여기까지 똑같고 하나 더해. 빠르게 만드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1, 1, 0, 1, 0, 1, 0, 0다. 이게 얼마냐 읽어내면 2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음수잖아. 부호 확인하지? 음수일 경우 부호 확인하지? 뒤집어. 뒤집어. 1의 보수를 취하는 거예요. 0, 0, 1, 0, 1, 0, 1, 1. 그리고 표현하면 돼. 음수 표현하면 되죠. 1, 2, 1, 2, 4, 8, 16, 30이니까 43이네. 그죠? 그리고 하나 더해라 그랬죠. 더하니까 0, 0, 1, 0, 1, 1, 0, 0. 됐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을 만날 때까지 그냥 읽으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1, 1, 0, 1, 0, 1, 0, 0잖아. 그러니까 2의 보수를 읽어내려면 올 때 어떻게 해줘야 돼? 0, 0, 지금처럼 해야 되잖아. 이게 나왔고 그다음 하나 더해준 거 아니야. 이 값이 나왔잖아. 그죠? 이걸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부터 봐서 이럴 때는 그대로 유지. 나머지는 뒤집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1의 보수를 빨리 읽어낼 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나왔다. 음수죠? 뒤집어야 되잖아. 여길 때는 그대로 써. 나머지는 0, 0, 1, 0, 1, 0. 이렇게 써. 이거 읽어내면 돼.
F보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 이럴 땐 그냥 쓰고 나머지는 뒤집어. 왜? 하나를 둬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습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꼈는데 가리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뭘로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 2의 보수는 뒤집어서 1을 더하면 돼. 뒤집어서 1을 더하면 돼. 뒤집어서 1을 더하면 되잖아. 그게 귀찮으면 1을 만날 때까지 그냥 쓰고 나면 뒤집어. 해볼까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0, 1, 0, 1, 0, 0, 0, 1, 1, 1, 1, 1이잖아. 하나 둬야 되잖아. 그러면 0, 0, 0, 0, 1. 1, 1, 0, 1, 0, 1. 이 되잖아. 똑같으니까 이걸 빨리 하려면 반전, 1의 보수 취하고 1을 도하느니 1을 만날 때까지는 그냥 쓰고 남은 뒤집어서 처리하거나 읽어내면 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소수점에 대한 표현을 보죠. 부동소수점 뭐라 그랬습니까? 정수는 고정소수점. 실수,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건 부동소수점. 실수 표현이죠. 그 실수라는 건 어떤 거예요? 3.4. 125.6, 0.00045, 마이너스 300.7. 이런 것들이 다 부동소수점이죠. 그 앞에서 배웠던 정수는 부호만 기억하면 돼. 그죠? 얘는 부호뿐만 아니라 소수점 위치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정규화해야 된다. 정규화. 통일시켜야 돼. 어떻게? 자, 이렇게 통일해 보자고요. 0.34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도 이런 형태로 0.1256 곱하기 10의 몇 승? 하나, 둘, 3 곱하면 되네. 그럼 이렇게 해서 똑같잖아. 이거는 0.45 곱하기 10의 거꾸로 오죠. 10의 마이너스 3. 이거는 마이너스 0.307 곱하기 10의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 기억시키기 쓰는 부분을 생각해 봐요. 이거 다르죠? 또 이건 똑같으니까 기억시킬 필요 없잖아. 이것도 기억시킬 필요 없죠? 요거. 요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지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수 부분이 필요하고 부호 부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 다 다르잖아. 가수죠. 가수. 그래서 실수를 기억하려면 세 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수와 다르게 부호 들어가야 되죠. 부호. 그 다음에 가수 들어가야죠. 가수. 그 다음 지수. 여기는 지수부. 여기는 가수부.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긴 지수가 1 들어가면 되고 플러스니까 0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34를 2진수로 풀면 되죠. 이거는 0 들어가면 되고 지수는 3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1, 2, 5, 6 들어가면 되죠. 또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0이 들어가죠. 4, 5 들어가야죠. 마이너스 3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4, 5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1 들어가야 되죠. 3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3, 0, 0, 7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어넣고 물론 다 이진수로 풀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고 아 여기는 실수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읽어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수 형태야? 아 부호네. 음수네. 하나 둘 여기 값이 지수라고 하면 지수네. 가수네. 그러면 0. 이거 여기다 쓰고 곱하기 10의 이 값을 풀어서 읽어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수를 정교화시켜서 기억시키기도 하고 표현해서 읽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규화된 모습은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종류도. 그래서 IEEE 754 포맷이 있어요. IEEE 754 포맷. 요거.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얘를. 그래서 얘를 기억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해 보자. 자, 그래서 754뱃은 77.625라고 하면 일단 얘를 이진수로 바꿔요. 어떻게 바꿔? 이진수로 바꾸면 바꿀 수 있죠. 77.625는 어떻게 바꿔요? 1, 2, 4, 8, 16, 32, 64, 128. 점 0.5 0점 이렇게 되잖아. 77은 어떻게 돼? 얘 써야 되죠? 64에서 77에서 64 빼면 13 남죠. 13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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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근데 625는 0.5하고 0.125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쓰면 되네. 그래서 이진수로 표현해 봤더니 1001101.1010이 되네. 맞습니까? 네. 나오는 거니까 정확히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자, 754 포맷은 어떻게, 이걸 정규화시킨 겁니다. 그죠? 이걸 정규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규화시키느냐? 정규화시키는 방법은 맨 첫 번째 유효자리 놔두고요. 나머지는 써. 그냥 00110110 곱하기 2에 몇 승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요. 이것을 이렇게 쓰기도 할 수 있죠? 요게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야. 2의 6승. 선생님 왜 이렇게 합니까? IEEE 미국에 있는 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기억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따라가면 돼. 자, 이걸 이진수로 바꾸고 첫 번째 유효자리는 빼고 하나를 하나로 적게 기억해야 되니까. 그리고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형태는 부호비트 하나. 여기가 몇 비트냐면 지수가 8비트, 나머지 23비트예요. 그래서 총 32비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양수니까 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 8비트인데 8비트를 어떻게 기준으로 하게 되냐면 00000000000001 00000010 01111111 10000000000 10000000001 이렇게 돼 있죠? 8비트. 자, 8비트를 여기다가 6을 써 주는데 6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6승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지수분이니까. 그런데 음수도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2에 마이너스 6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8비트를 사용을 했냐면 요걸 기준으로 했어요, 요거. 이게 얼마냐면 127이에요. 그럼 요건 128이죠, 그럼? 129죠? 256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자 했냐면,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뭐 음수, 이쪽은 양수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6승을 기억하려면 127에다 6을 더한 값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6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127에다가 6을 더한 값이 돼야 뭐가 되는 거야? 양수 6승이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거꾸로 마이너스 6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27에다가 빼기 6이 되는 거지. 즉 121을 기억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27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음수승은 하나씩 빼나가는 거야. 양수승은 하나씩 더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승이다 그랬으니까 127에다가 6을 더한 133을 여기다 기억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포맷을 주었을 때 이 6값을 이 지수부에 기억할 때 얼마를 기억해야 되느냐? 127을 더한 값을 기억해야 돼. 즉 133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3은 어떻게 된다? 133은 1, 2, 4, 8, 16, 32, 64, 128이니까 하나 써야 되죠. 쓰면 128 쓰면 얼마야? 5 남나? 5? 5니까? 얘하고 이렇게 쓴다. 요게 얼로 들어가는 일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부호는 0비트가 들어가는 거 맞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는 들어간 값이 지수승이 아니고 127에다가 양수일 땐 더하고 양수일 때는 더하고 뺄셈일 때는 127에서 이걸 빼라 이거죠. 6을 빼라.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지수는 128승밖에 기억할 수가 없죠. 왜? 127에다가 더하기 128승 하면 이게 255거든요. 이게 255죠. 이게 255 최대 수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로 할 때는 128승이 최대. 이게 최대가 얼마? 128승까지 기억할 수 있는 거고 음수는 어떻게 될까? 거꾸로 117승까지죠. 빼야 되니까. 이건 뭐야? 117승. 마이너스 117승이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라는 부분은 양수, 음수는 알죠? 지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양수를 기억할 때는 127에다가 그 양수 지수승만큼 더하면 되고 음수를 때 빼주면 된다는 게 이 값이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수분은 요 부분을 여기서부터 끝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0, 0, 1, 1, 0, 1, 1, 0, 1, 0 나머지는 다 뭘로 채워라? 0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요 포맷 이렇게 기억시키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1, 0, 1, 0, 줄, 줄, 줄 이렇게 됐다. 첫 번째 음수고 8비트. 둘, 넷, 여섯, 일곱, 8비트야. 이게 얼마인가 볼까요? 1, 2, 4, 8, 16, 30, 64네. 그러면 64니까 72에다가 64, 16도 하니까 70, 80이죠? 80에다가 80에다가 64, 10등 80, 그 다음에 13을 더하면 되니까 93이네. 93이라는 건 이건 뭐야? 지수수가 음수라는 얘기죠. 얼마? 127에서 빼고 얼마? 93이 나오는 값. 127에서 빼기 93이 나오는 요 값이 바로 뭐야? 음수 지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다. 자, 내용을 처음부터 보죠, 그럼. 정규와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다. 고정소수점보다 복잡하고 당연하죠. 공간이 하나 더 있으니까. 시행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만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기억할 수 있죠. 양수는 음수로 표현하지만 자 이것도 봐.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정규화 시켰어요. 그럼 얘네들만 기억하면 된다고. 다른 부분만. 곱하기 10은 기억할 필요 없어. 어? 10진수로 봤을 때. 기억할 땐 부호, 지수, 가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뭐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포맷이 있지만 우리는 뭘 배워야 돼? 754 포맷을 배워야 돼. 이게 정규화된 거야. 표준화된 거죠. 자, 부호 1비트, 지수 8비트, 23비트죠. 0을 기억시키는 거 맞죠? 여기다 0 기억하는 거. 자, 8비트 127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양수이면 양수만큼 더하고 음수이면 127에서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수, 0, 1은 양치수는 양수,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128승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뭐죠? 이게 기준이니까 질 커봐야 뭐야 128승이다 양수는. 그래서 지금 6이니까 127에 6을 더한 133을 여기다 기억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33을 그죠? 가수분은 어떻게 돼? 이 1을 뽑아내는 겁니다. 선생님이 왜 1을 뽑아내나요? 아니 얘가 하기로 했단 말이야. 이 IEEE에서 한 거야.
정해준 거라고. 굳이 얘는 기억시키지 않아도 나올 때 일을 해주면 되는,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뺀 요 내용만 기억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정수음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라 이거야. 누가? IEEE 754 포맷에서. 그 나머지는 다 패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어? 얘를 집어넣고 23비트에다 상위 비트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부호 비트는 0, 지수는 133, 가수분은 여기 앞에서 채워진 거고 나머지는 다 0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시킨 겁니다. 기억시켰어. 그럼 이제 아 실수 형태야. 이거 얼마냐 읽어내면 첫 번째 양수네. 요거 163이네. 아 133이네. 127에 6을 6승이네. 이진수 6승이네. 그 다음에 1점 요 내용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진수로 만들어내고 결국 10진수로 만들어내면 지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실수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754 포맷입니다. 연산 방법은 자 덧셈과 뺄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0인지 여부를 조사해라. 부정소유점은 0은 분을 정교할 수가 없다. 0이 포함된 연산이라면 0이 아니지 피연산 연산 결과 나온다. 큰 지수에 맞춰서 같도록 조정하고 가수를 더하거나 빼라. 이런 얘기죠. 자, 0점 이렇게 돼 있고 5야. 5승, 3승. 그냥 더하면 안 되잖아. 3 곱하기 10에 3승과 5 곱하기 10에 5승. 이거 더하면 되나 그냥? 얘를 통일시켜야 되잖아. 통일시켜야 되지. 그래서 큰 쪽으로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더 밀려오겠죠? 이걸 맞춰야 돼. 지수를 맞춘 다음에 덧셈을 해줘야 정상적인 덧셈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곱셈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0인지 판단을 하고 가장 첫 번째 지수를 더하고 우리가 3에다가 2 곱하기 3에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에 2 더하기 5처럼 지수는 더하는 거라고요. 가수를 곱해. 이제는 3과 3을 곱하죠. 정교화를 수행한다. 순서를 기억하라는 게 순서. 실제로 곱셈 장태의 계산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봐야 될 건 덧셈만 실제로 할 알고리즘만 집중해서 보시고 곱셈을 나눗셈 하는 건 사실상 계산상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출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잘 기억하자. 나눗셈은 어떻게 되냐. 0인지 판단을 해야죠. 0인지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나눗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0분의 3은 어떻게 돼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3x는 0이야. 그럼 x는 얼마야? 3분의 0이야. 이거는 뭐야? 0이죠. 0입니다. 0. 0x는 3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3이 나올 수가 없죠. x는 0분의 3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거는 불능이야, 불능. 분자가 0인 거는 그냥 0이야, 0. 0이야, 0. 그러니까 불능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컴퓨터도 마찬가지. 분모가 0이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불능이야, 연산 안 돼. 그러니까 0인지 판단해야 돼. 이게 제수잖아요. 이게 피제수. 제수와 피제수가 0이면 나눗셈인 결과는 0이 된다. 그러니까 제수가 0이면 오류. 이건 불능이란 뜻이고 피제수가 0이면 그냥 0이다. 0. 0이야. 0값이 X값이. 부호를 결정하고 순서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피제수가 제수보다 작게 해야지만 0 소수점이 나올 거 아니야. 소수점이야. 그러니까 제수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제수를 크게 해야죠. 그러니까 피제수가 제수보다 작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자가 작게 해줘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지수를 빼야죠. 나눗셈은 빼는 겁니다. 3, 5 나누기 3에 2면 3, 5 빼기 2잖아. 빼기야. 가수셈을 나눗셈하고 정렬 수행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눗셈과 곱셈을 하는 거예요. 자, 곱셈과 나눗셈은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자.